그 분석을 제대로. 자, 준비. 액션. 이봐 사또, 망각의 우물을 마시지 말랬는데 마신 거야? 내가 무슨 알아. 아, 어쩔 거야? 나만 기억하면 뭐해? 어, 뭐하냐고. 나 기억 안 나? 진짜 안 나? 아, 어쩔 거야, 기억 시주증아. 여기까지. 이게 연기도 잘하신다. 에이그. 자, 소연이하고 미나, 네. 앞으로도 좋은 연기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네. 예. 아빠나 진짜 그거였어요. 신경이 다 마비가 돼서, 아~ 네, 제가 여. 연기 되셨습니까? 네. 전혀 이제. 동안미녀, 네. 이희정 씨, 말파로 묶을까요? 아~ 예. 착한 남자, 박목하기라고. 기사 났어요, 그죠? 한창 연애 중이라고. 맞아요. 기사가 네. 났어요.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6개월 좀 넘었어요. 1년 6개월. 아니 근데 미루. 뭐 소문에 재벌 2세다, 아니다, 재벌 3세다, 뭐 아니다, 창업주다, 뭐 등등등 이야기 많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되게 일반적이세요. 저기 유학 갔다 와서 네. 디자인 공부해가지고 아버지 회사, 왕구 회사에 가, 네. 다니고 그게 재벌이지. 아, 아버지가 회사를 가지고 계시면 완구 회사. 드라마 못 봤어요. 저 유학 보내잖아요, 아들. 예, 와서 네. 내 거 물려받아. 이희정 씨가 굉장히 좀 건강이 안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냥 옆에서 계속 의정 씨를 지켜줬다고. 네. 제가 뭐 좀 큰 수술을 한 2년 동안 했는데. 참 도움 많이 받았었어요, 마음적으로. 그래요. 제가 처음에 한 2년 전에요. 뛰고 있다가 갑자기 다리가 탁 멈추는 거예요. 허리가 이렇게 싹 폴더처럼 이렇게 탁 접히면서. 아, 이렇게? 네.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탁 멈추는데 몸이 확 접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몸이 왜 이렇게 접히지, 진짜. 야, 이거. 스타킹에 나갈 일이다. 몸이 그냥 폴더처럼 덮이는 거예요. 허리가. 어머머. 근데 통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드라마 촬영 끝나고 이제 침 맞으러 이제 갔어요. 네네. 뭐 근육통이다 뭐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침 맞으면 또 괜찮고 또 침 맞으면 괜찮고 하는데 그게 좀 지나면 다시 접히고 허리가 계속. 이렇게 계속 구부려져 할머니처럼. 네. 그리고 이제 계단이나 뭐 바닥이나 이게 걸을 수 없을 정도 다리를 계속 절어요. 이건 너무 아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거 침 맞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면 MRI로 한번 찍어봅시다. 이렇게 네, 얘기가 네. 났어요. 그랬더니 찍었는데 갑자기 빨리 병원에 가세요. 대학병원에, 큰 병원에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죠? 그러니까, 괴사가 됐으니, 빨리 가세요. 괴사? 괴사? 네. 어디 가요? 고관절. 고관절. 되게 중요한 여기. 네, 골반. 골반. 예. 골반이 이제 괴사가 됐어요. 다 썩었으니. 다 썩었다는 거예요. 네, 가라고. 빨리 골반이. 가라고. 골반이. 네. 그래가지고, 바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검사를 했더니, 한쪽은 이미 괴사가 끝난 거예요. 끝나서 죽었으니까 신경을 누르고 있으니까 이게 접히는 거예요. 우와. 아니 근데 네. 지난번 강심장에 나왔을 때 뇌종양으로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다 완쾌됐다고 해서 네네네네. 사람들이 좋아했고 맞아요. 축하한다고 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본인도 몰랐었어요. 그렇게 고관절이 괴사가 됐다는 게. 그쪽으로 올지는 몰랐고요. 5년 후에 후유증이 온다고는 얘기를 했어요. 후유증이 괴사로 올지는 몰랐어요. 그때 이제 제가 5년 전에 아팠었을 때 다 마비였었잖아요. 마비였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제를 굉장히 많이 투여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거 이제 부작용으로 이제 괴사가 이제 오기 시작하고 한쪽은 괴사가 끝나고 한쪽은 괴사가 시작되고 있는 중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쪽을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 안 하면 그냥 평생 휠체어를 타야 돼요. 걸을 수가 없대요.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이미 이제 다 썩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니 세상에. 인공관절을 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